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님의 Keep Going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에 나와 있는 생각, 결정, 행동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 저자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시작할 때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창피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주변의 걱정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그 자체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패배자로 불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자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돈을 벌려면 헛스윙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지면 방망이를 휘두를 의지조차 사라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주요 원인은 자신보다 타인에게서 비롯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멘탈 붕괴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험담으로 유발되는 멘탈 붕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주변에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이것은 멘탈이 강한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 불평불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처럼 의지력과 기가 약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저자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를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려서 득이 될 것이 없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세 번째 부류가 절대 다수라고 합니다. 사실상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세 부류 모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사업 얘기를 꺼내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내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아끼는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내 목표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 일종의 무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나를 향해 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내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목표를 이야기하면 잘해봐, 잘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잘 지내? 밥 먹었니? 처럼 별다른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인사치레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바퀴를 구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계속 나아가려면 계속 발을 굴려야 합니다. 큰 배가 되어 승무원이나 조력자, 노를 젓는 사람 등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목표와 비전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 먹고 시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처음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할 때,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말하는 것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때가 더 위험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주변에는 어떻게든 숟가락이라도 얹어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만큼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온갖 조언이 귀에 들어오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묵묵히 노를 저어서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해서 키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앞바다에서만 맴돌거나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제야 상황의 위급함을 느끼고 잘 극복해서 이전보다 차원이 다르게 벌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때는 내 사업에 대해 말을 아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에서 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 고 험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바빠지더라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전에 하고 다녔던 말들이 나와 타인에게도 상처가 되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저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목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0%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과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헌신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건에도 의지력을 잃거나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괜히 주변의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실패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내가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자도 저자와 생각이 같습니다. 주변에 알려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업 또는 투자에 대하여 묵묵히 앞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필자도 유튜브를 1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볼만하게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댓글은 환영합니다. 같이 성장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